21세기 수많은 대리들은 진급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한 채 눈물을 머금고 퇴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지나친 업무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거나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알았으면 진작에 좀 알려주지, 이 새.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너무 상심하지 마. 아프니까 청춘이잖아. 아프면 환자지, 개. 무슨 청춘이야, 청춘은! 와이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대리는 어느덧 3명. 자, 점심 메뉴 정했나? 예, 부장님. 오늘 부장님 좋아하시는 추어탕 어떠십니까? 오, 추어탕. 근데 나는 일반 미꾸라지보다 좀 큰 놈 있잖아. 큰 미꾸라지. 몰라? 미꾸엑스라지! 드디어 시작됐다. 부장님을 만족시킬 아재 개그를 그 누구보다 빨리 생각해내야 한다. 부장님, 혹시 요즘 같은 장마철에 스파게티는 어떠신지요? 오늘 거참 스파게티! 부장님! 제가 전주비빔밥보다 훨씬 맛있는 비빔밥집 알고 있습니다. 거기로 모시죠. 거기 이름이 이번 주 비빔밥! 이번 달 클라우드 비용 말이야. 나도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상무님이 아시면 우리 끝이야. 끝! 알아? 자, 다들 해결 방안 좀 내보자고. 부장님, 오늘 밤새도록 제가 모니터링해서 비용이 어디서 새나간 건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 대리, 앉아. 아휴. 아, 부장님, 저희 매형께서 구글 클라우드 영업 전무인데요. 제가 책임지고 30% 디스카운트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리는 입사할 때도 백으로 들어오니 얘 또 백으로 하냐? 아유, 정말. 부장님, 제가 찾은 클라우드 비용 절감 솔루션으로 테스트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최대 90%까지 클라우드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게 절감한 만큼만 돈을 내는 형태라서 무료 제공, 무료 반품입니다. 동기리, 합격이야 합격! 아니, 정과장, 이번 진급하자고! 진급?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작업. 똑똑한 AI가 다 알아서 해주는 스팟바이넷앱. 운영 자동화 지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해줍니다. 스팟바이넷앱 바로 확인해보세요. Just do it with Spotify NetApp.